잉여맨 로블록스. 로블록스. 여루야 나 너무 춥다. 저도 너무 추워. 오늘 우리 이사 가는 거 알지? 네. 오늘 딱 1,000원으로 인테리어 할 거야.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오 뭐야? 쌩. 아 차가 너무 빨랐네. 아 좀 돌아갈까? 쌩. 어? 아 쌩. 아 진짜. 너무 아파. 상자라서 더 아파. 너 요리야 잘하고 있어. 돈 뜯어내는 거야 그렇게. 잠깐만. 저기요. 집 이쁘네. 그럼 우리 만 원으로 한번 집을 꾸며볼까? 저희가 사람을 쳤으면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사람을 쳤다고요? 예. 네. 그 니네 마트... 차가 어딨는데요? 이거. 아 너무 작아서 안 보였나 보다. 아 그럼 얼마 드리면 되죠? 저희 100원이요 100원. 아 너무 많이 부른 거 아니야? 아. 100원만요. 네, 저희가 쳤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안 드릴 거예요. 아. 안 보였거든요. 저런 사람들은 무시해. 어쨌든 우리가 이사하러 왔다고 오늘 무려 1,000원을 써서 우리 전재산인 1,000원을 써서 집을 아주 멋있게 꾸밀 거야. 오, 저기는 1,000원으로 짓는데. 집을 어떻게 1,000원으로 지어? 말이 돼? 아, 지금 무시하신 거예요? 얼마 쓰시는데요, 거기는? 네? 만 원? 만 달러? 한 푼만 주세요. 그쪽 집에 10배? 한 푼만 주세요. 제발. 제발. 이렇게 빌게요. 아, 그러면은 저희 집부터 잘 지으시면 저희가 돈 드릴게요. 어? 진짜요? 어. 야, 우리 1,000원으로 진짜 멋지게 지어보자. 그래. 좋아. 그럼 이따 봐요. 저희 1,000원으로 인테리어 아주 죽이게 해올 거니까. 요루얌, 우리 이사 왔는데 1,000원으로 어떻게 꾸미지? 아 어떻게든 꾸며야죠. 여맹님 1,000원이 절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역시. 한번 그러면 꾸며볼까? 1,000원으로? 그래요? 아 일단 싼 거부터 찾아야 돼. 싼 건데 이쁜 거. 저희 여기다가 예쁜 침대 줄까요? 그래 이거랑 이렇게 해서 저랑 여맹님 거 하나 두고 여기다가 브레드 소파 이것도 두고 아 그리고 이거 샤워기도 이걸로 하는 게 이쁠 것 같아요. 야, 이것도 좋고. 야. TV가 있어야지. TV 두 개. 저 하나? 여민이 거 하나. 이러면 싸울 일이 없거든요. 됐다. 다 꾸몄어요. 야 빨리 다시 팔아. 야 빨리 지울래 이것 좀? 안 돼. 빨리 지워. 일단 다 지우고 아무래도 이 집이 좀 넓단 말이야. 2층까지 올라가야 되고 쓸데없는 뚝뚝뚝. 안녕 거지 친구들. 우리 집에 건축 비용이 많이 남아서 말이야. 만 원 정도 있는데 좀 나눠줄까? 됐거든? 우리 만 원 없어도 잘 꾸밀 수 있거든? 나가줄래? 왜 받아야지! 야 자존심도 없냐 너는? 없어! 그래 그럼 만 원은 우리가 쓰도록 할게. 나 때문에 만 원이 없어졌잖아! 야 어쨌든 우리 장벽으로 좀 막자. 어때? 쓸데없는 공간은 막는 거야. 그래서 비용 활용을 최대한 하는 거지. 요루루님이 지은 이 화장대 하나 뿌리면 되겠습니까? 아니 요맹님 이렇게 돈을 많이 쓰셔놓고 제 것까지 이제 건드신다고요? 아 요맹님 양심 어디 갔어요? 아니 일단은 여기다가 의자 몇 개만 놓으면 이제 끝나. 거실이야. 요맹님 안 돼요. 화장대는 안 돼요. 그러면은 너 책 안 읽잖아. 이 빨간 책. 그냥 빨간 책만 삭제. 빨간 책이 4원밖에 안 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냥 소파를 설치할 돈이 없어. 돈 남은 왜 설치한 거야? 그러면은 이걸 붙여야겠다. 의자 하나에 24원. 여맹님 왜요? 이건 12원이에요. 이거 12원 이거 9원. 아 진짜 못생겼어. 자 저는 1,000원으로 딱 맞춰서 집을 꾸며봤습니다. 요루루랑 네.
1,000원 딱 맞추기 쓰는 것도 힘드네. 1,000원 정도면 이 정도 엄청 잘 지은 것 같은데. 어쨌든 자, 만원 팀 집도 기대해 볼게요. 아, 여루야, 이 정도 1,000원이면은 우리 엄청 잘 지은 것 같아, 그치? 그럼 그럼. 저기요, 저희 다 지었거든요. 1,000원으로 엄청 예쁘게 지었는데 저희가 덱분들보다 더 잘 지으면 돈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댕댕아, 너 자가용 끌고 왔구나. 가자. 그래. 아 진짜 놀라지 마세요. 1,000원으로 지은 겁니다. 참고로 딱 1,000원. 딱 1,000원. 딱 1,000원. 1,000원이라서 기대 안 하고 있어요. 딱 1,000원으로 어때요? 어때요? 저희 집 거실입니다. 이 거실에서 이렇게 앉으면은 이렇게 창문 바깥에 있는 이 눈이 보이는 거지. 눈사람도 보이고. 이쪽만 보면 작은 집밖에 안 보이는데? 네, 여기만 보이면 안 돼요. 반대편도 보셔야 돼요. 오! 오! 에헴! 오, 잘 지었다.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커피 한잔 하면서, 아, 커피 살 돈은 없고요. 밖에서 네. 사오세요. 아, 밖에서 사와야 돼요. 딱 이거 짓기 힘들었거든요, 진짜. 어 이거 테이블인 줄 알았는데 의자예요. 아, 그 테이블 살 돈이 없어서 의자로 했답니다. 근데 1,000원이면은 여기 짓고 끝이었겠네요. 아니, 더 어떻게 지어요? 아니요, 저희 방도 있는데요. 네? 방이 있다고? 오. 우와. 이게 딱 1,000원으로 지었다는 게 믿겨지십니까? 우와 완전 좋다. 저희 침대도 있다고요? 있을 건 다 있어요. 1,000원이었지만. 화장대 있는 거 봐. 오히려 우리 방보다 이쁜 거 같은데? 아 진짜? 그러니까. 이거 돈 벌 수 있겠는데 요루야? 아싸. 그리고 침대도 내야지. 저희가 거지라도 목욕은 한답니다. 그럼요. 오 욕조도 있어. 아 그럼 엄청 좋다니까. 아니 생각보다 1,000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았네요. 반성합니다. 너무 잘했다. 1,000원의 행복입니다. 이게 바로. 그럼요. 이쁘죠? 여기 거실이 짱이에요. 아 그쵸. 저 예뻐. 위는 뭐가 있나요? 어? 비밀 공간? 아 와보실래요? 오! 위에! 옷! 아 네. 위에 이게 유니콘과 돼지조금통이 있어요. 저희 돼지조금통 숨겨놨거든. 돈은 없지만 빵원. 아 돈을 많이 모으시려고 돼지조금통을 이렇게. 네 빵원 어? 그러면 저희 집이랑 비슷하네요. 개인 금고네요. 아 그쵸, 개인 금고죠. 그쵸. 이거 우리 1,000원을 지었지만 요루야 무조건 우리가 더 잘 지었다. 그럼 원래 확실해. 사람은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렇게 아이디어와 머리만 있으면 이쁘게 지을 수 있어. 맞아. 확실히 우리 집보다 훨씬 이뻐. 훨씬 이뻐. 아 진짜? 오케이 한번 가볼까? 오 진짜 자신감을 가져야겠다. 자신감을 가져보자 우리. 야 이거 별거 별거 있네? 우리 집에 없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거 뭐야? 이거 이 집은 부자라 그런가? 나무에서 돈이 나오네? 우리 집에서 안 나오는데. 아 이거 시간마다 돈 벌어다 주는 자동 돈 나무예요. 아, 야, 좀 가져가. 이 사탕도 있어요. 사탕도 있네? 시계도 있고. 이거 사탕 아니야. 어, 여기에는 커피도 있어. 커피도 있어. 여기는 우리 한잔 먹어. 당장 먹어. 공짜 커피. 야, 이거 그거거든요. 고양이 똥이거든요. 아~ 고양이 똥으로 내린 커피. 아시죠? 우와 커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우리 집은 추운데 여기는 야. 불도 때나 봐. 돈이 많나 봐. 추웠다. 내가 알기로는 이 화덕이 180원이었거든. 그래도 못 봤었어. 내가 우리 전 재산의 거의 10분의 2잖아요. 와 이거 진짜 부잣집이네. 와 이거 벽돌 쓴 거 봐라. 그냥 돈을 아끼지 않았구만. 이거 만 원 쓰느라. 야 더 쓰고 싶었는데 잘 쓰고 싶었는데 더 이상 쓸 수가 없더라고요. 만 원 채우는 거 힘들었어요. 야 이 테이블 진짜 비싼 건데. 와 좋겠다. 이거 나 섬에 샀다가 튕겼는데. 아 비싼 거야? 비싼 거. 야 이거 구름 진짜 비싼 건데. 이 위에 있는 거 구름 이거 87,000원. 아 부자야. 야 이거 10개만 사도 우리 끝나. 전재산 1억. 좋겠다. 야 이거 사치 부린 거 봐. 아래다 거울 몇 개 깐 거야 이거? 돈이 아깝지도 않냐? 거울 아니에요. 장식이에요. 바닥 장식. 대박. 여기 올라와 봐요. 어디 2층까지 꾸몄어? 돈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집이랑 침대가 똑같아. 어? 우리도 부자? 우리도 부자네.
여기도 부자들이 쓰는 침대를 쓰잖아. 야, 여기는 돈이 얼마나 쓸 데가 없었으면 나무를 몇 개 겹쳐놓은 거. 하나, 둘, 와, 두 개나 겹쳐놨네. 돈이 쓸 데가 없었나봐. 아, 이거 인테리어지. 이 얼음 장식 엄청 비싼 거잖아요. 이거 얼만데? 팔아봐. 74원? 대충 100원 한다는 건데. 우와! 잠깐만, 충격적인 거 발견. 응? 이 크리스마스 트리 나무 몇 개 넣은 거지? 움직이지 마세요. 아, 움직이기 싫은데. 아유, 몇 개 넣은 거예요? 나무가 정말 자연을 파괴하는 사람들이었구만. 진짜 이 나쁜 부자들. 진짜 부자들이란. 진짜. 어쨌든 이렇게 만 원을 쓴 집, 그리고 옆에는 천 원을 쓴 집. 자, 둘 중에 어떤 집이 잘 지었는지 늘 투표해 주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 안녕.